자,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3차, 4차 해서 이른바 고차 방정식을 배우게 될 텐데, 아시다시피 2차 방정식엔 뭐가 있었냐면은 근의 공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이라는 게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런 걸 외우는 거는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고, 근의 공식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 자체가 모든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은 근이 존재한다. 우리가 그리고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뭔지 알수 있다 이거예요. 3차 방정식이라는 건 근의 공식이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근이 존재하는지는 무조건 알수 있거든요. 3차식은 복소수 범위 내에서, 즉 허수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무조건 세 개의 근을 가지기는 한데 구할 수는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3차 방정식이랑의 전체가 이만큼이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이거 조금밖에 안 돼요. 특이한 애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풀수 있는 첫 번째 3차 방정식 스타일은 인수분해, 우리가 외웠던 패턴. 인수분해 외웠던 패턴 기억하시죠? 뭐 x 플러스 1의 세제곱 꼴이라든지 아니면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런 꼴이라든지, 우리가 정확히 외웠던 인수분해 패턴에 딱 들어맞는 애들은 인수분해 해가지고 우리가 외웠으니까.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죠. 진짜 조금밖에, 인수분해 할수 있는 거 진짜 조금밖에 안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 자, 요거 두 개가 안 되면 3차 방정식은 타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인수분해는 뭐다 외웠으니까 아시고, 조립제법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다 했으니까, 자, 간단하게 이런 것들은 딱 봤을 때 1을 집어넣으면 0 나오죠. 그러니까 조립제법의 핵심은 첫 번째 개수들을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썼을 때 여기다가 x 대신에 얼마의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끝 마지막에 나머지가 0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숫자를 우리가 여기서 찍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처럼 개수끼리 합쳤을 때 바로 0 되는 애들은 x에 1 대입하면 0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1이라고 써주고, 1, 1, 4, 4, 3, 3, 0 나오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써주냐? x-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고 쓰려고 보니까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요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는 0이니까. 결국 근이라는 게 x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조립제법도 다 이렇게 간단하진 않죠.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생긴 거는 무조건 일단,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왜냐면은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근이 존재하니까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 3차식이니까 x 마이너스 근. x-근, x-근, 은 0, 이렇게 되는 거고, 최고차항 개수 6이니까 요거만 벗겨 와가지고 여기다 6이라고 써줘야겠죠. 그럼 첫 번째 근, 두 번째 근, 세 번째 근은 여기다 쏙쏙쏙 넣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구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극소수. 자, 요거의 경우에는 구할 수가 있는데, 조립제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개수를 썼을 때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이거든요. 나머지가 0 되는 숫자를 이 자리에 우리가 찍어서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개수끼리 더하면 0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분수꼴을 넣어야 돼요. 이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어떻게 찾느냐? 자, 최고차항의 약수들이에요. 분의 상수항의 약수들.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다. 이렇게만 할수 있어요. 아니, 그 얘기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유한하다라고 볼수 있죠. 왜냐면 지금 보면은 최고차항의 개수 약수라고 해봤자 1, 2, 3, 6, 4개고, 상수의 약수라는 건 어차피 여기 1밖에 없고, 그럼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4개, 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개,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8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8개 해봐가지고 여기에 0 나오는 숫자를 못 찾으면 그것은 조립제법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지금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2분의 1이 들어가면 조립제법이 돼요. 그래서 그대로 6은 내려오고 곱해서 3,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0 나오죠. 그쵸? 그럼 이거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럼 그대로 썼을 때, 자,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6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인데, 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사실 여기서 2 빼가지고 요 앞으로 곱해줘도 되는 거죠. 얘를 2로 묶어서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 쓰고, 2는 앞으로 빼주지 말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면은 2x 마이너스 1,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근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이 하나 나오고, 나머지 요건 근의 공식으로 해야겠네요. 그럼 2a분의 6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이에요.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43 더하기 12죠. 루트 1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이 몇 개? 3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근을 구해 봤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 조립제법을 할줄 아느냐? 조립제법으로 근을 구할 수 있느냐? 이거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것이 수학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조립제법 여기 근이라고 이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무조건 그게 근이잖아요. 그쵸? 근 하나를 때려 맞춰야 되는데, 근을 이러한 방법으로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보니까 약수 해봐요. 이거 다 뭐예요? 분자 분모가? 정수죠. 어차피 0을 약수로 가지는 숫자는 없어요. 그럼 분자 분모가 정수란 말이에요. 그럼 정수분의 정수꼴로 생긴 이런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유리수라고 부르죠. 유리수예요.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전부 다 뭐다? 유리수예요. 그러면은 자, 조립제법이 가능하다. 이 말은 뭐랑 똑같다? 그 방정식이 뭘 가진다? 유리수 근을 가진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조립제법이 가능하다라는 건 일단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아니, 조립제법을 하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무한하지가 않아요. 그걸 구하는 방법이 여기 있으니까. 최고차항의 약수들을 분모에다 깔고, 상수항의 약수들을 분자에다 깔고, 그거에 대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올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개수는 유한하다는 거죠. 무한대로 뻗어나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은 귀찮아서 여러 번 해야 될지언정 분명히 그 중에 유리수근을 가진다면 분명히 그 중에 조립제법이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자, 그러면 조립제법이 가능해요. 그러면 유리수근을 가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주어진 이러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요러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숫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정수분의 정수꼴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립제법이 가능하다는 건 유리수근을 가진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유리수 이외의 근을 가지는 것들도 조립제법으로 풀수 있느냐? 있습니다. 유리수 근이 한 개만 존재하면 일단 조립제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4차식은 또 조립제법으로 근을 풀었을 때 하나가 나오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세 개가 더 나온단 말이죠. 그 중에는 뭐 허근이 나올 수도 있고 무리수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조립제법을 좀 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2예요. 계수끼리 더하면 0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바로 1로 들어갑니다. 그럼 1, 1, 0, 0, 1, 1, 2, 2,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데 요거 보니까 1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로는 돼요. 자,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근 하나, 여기 근또 하나, 나머지 여기서 근또 하나 구해야 되는데, 2차식에서는 더 이상 조립제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된다고 하더라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2차식은 인수분해하고 근의 공식이라는 아주 좋은 빠른 방법이 있는데, 이거 무슨 조립제법 한다고 그 숫자를 찾고 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지. 정리를 해주면은, 요거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되고,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쓰셔야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x는 1, 뭐 근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ac 8. 그럼 마이너스 7이네요. 7i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조립제법이 된다 하더라도 유리수 근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유리수 근 하나 이상이 있는 것 뿐이고 이렇게 허수근, 무리수근이 나올 수도 있구나 이겁니다. 자, 이제 4차 방정식의 여러 가지 또 형태를 더 볼 건데요. 이렇게 짝수체로만 되어 있는 것들은 x제곱 자체를 라지 x로 치환을 하면 됩니다. 그 치환을 하는 이유는 이제 빨리 풀기 위해서죠. 그래서 x4제곱은 라지 x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마이너스 3 라지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뭐 이제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라지 x 마이너스 2 그 다음 라지 x 마이너스 1은 0. 그럼 다시 돌려줘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 인수분해하시면은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근을 구해보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근 4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의 간단한 치환은 여러분들은 그냥 뭐 바로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x제곱 x제곱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셔 그냥 바로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배우는 식이 조립제법이 안 되는 4차 식이에요. 그러니까 조립제법이 안 되는 3차 식은 우리가 인수분해 패턴을 외운 게 거기 나오면 할 수 있고 아니면 3차 식 같은 경우는 끝나요. 이제 못 푸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4차 식은 조립제법이 안 되는 것도 풀 수 있는 패턴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건데 이름은 복 2차 식이라고 불러요. 최고차한 개수가 1이고 상수한 개수가 1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조립제법 1, 0, 1, 0, 1 이 다섯 개에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둘 다 1이니까. 근데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 둘 다 하셔도 안 나옵니다. 자, 조립제법이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조립제법이 안 되는 건 풀 수 없다? 아니죠. 유리수근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자, 조립제법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유리수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식은요. 제곱제곱의 꼴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바꿔줘야 a제곱 빼기 b제곱 꼴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잘 보세요. x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인데 이게 x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이게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랄 거냐면 더하기 x제곱 빼기 x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만큼 얘랑 똑같아지죠. 그 얘기는 요만큼을 요렇게 바꾸고 얘는 뭐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뭐.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여러분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a 더하기 b, a 빼기 b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고 이게 b예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 a 빼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내림차순으로 정리 한번 더 하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근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2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죠. 그럼 3i예요. 또 여기서 나오는 건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똑같죠. b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4ac 1 빼기 4니까 3i예요. 그러면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이렇게 4개의 허근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립제법이 안 된다고 해서 다 못 구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복 2차식. 그러니까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면 조립제법이, 아니, 근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이제 조립제법이 가능한 마지막 패턴이죠.
이제 상반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계수가 대칭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대칭돼 있는 거는 첫 번째로 얘네들도 조립제법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조립제법이 안 되는 것들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 번째 방법으로 풀지 말고 상반방정식이 나오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계수가 대칭을 이루는 상반방정식이 나오면 일단 조립제법부터 해보세요. 얘도 조립제법이 돼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1. 당연히 1로는 안 되죠, 요거. 지금 최고차항 계수 1이고 상수항 1이기 때문에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해보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 1, 그 다음 마이너스 1,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 또 마이너스 1로 또 돼요, 이거.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요두 번째 건 여러분이 또 찾아보셔야죠. 왜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1, 상수항 계수가 1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거든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1, 마이너스 1, 0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근두 개니까. 아니, 우리는 근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는 0이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그럼 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두개 나왔어요. 준근 나온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왔고,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니까, b다시 보이시죠? a분의 마이너스 b다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 제곱 4 마이너스 ac 1이죠. 3. 이렇게 근 4개 나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제 4차 방정식 중에서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가운데 계수를 중심으로 계수가 대칭인, 뭐 이름 따윈 몰라도 되는데, 이거 상반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긴 애들을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로는 뭘 떠올리라고 했어요? 조립제법을 떠올리라고요. 근데 어차피 얘는 계수가 둘다 1이고, 어차피 이 계수가 똑같단 말이에요, 상반 방정식은.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개만 해보고 안 되면은 치워야 되는 거죠.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뭘할 거냐면, 가운데 차수 있죠? 이 차수로 양변의 식을 나누세요.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7, 그 다음에 더하기 8, x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묶을 거냐면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더하기 8,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17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 부분을 A로 치환을 하면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을 하면 뭐가 됩니까? x제곱 플러스 2ab인데 이거 두개 곱한 게 1이잖아요. 플러스 2, 그다음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x제곱분의 1이에요.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얘랑 얘만 남기고 얘를 넘기면은 결국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도 이 a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a 제곱 뭐예요? 뒤에 빼기 2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죠. 치환을 한 거예요. 지금 치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써볼게요. 요 앞에 게 지금 a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8a 플러스 17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요거 두개 계산해주면 15죠. 이거 인수분해 되네요. 3, 5. 그러면은 a 플러스 3, a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돌려주세요. a를 x 플러스 x분의 1로 다시 쓰면은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3, x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x를 곱해줄 거예요. 여기다도 x를 곱해주고, 여기다 x를 곱해주고. 좌변에 사실은 x제곱을 곱하는 거죠. 그럼 왼쪽 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x제곱, 그 다음에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플러스 3x,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제곱, 여기도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차식 두 개의 곱으로 나타냈으니까, 이제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근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부터 구하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9 마이너스 4의 c 마이너스 4네요.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5, 5, 25, 마이너스 4이시니까 4죠. 2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몇 개? 네 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조립제법이 불가능한 건 4차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상반 방정식을 치환하는 방법으로 2차식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4차식을 2차식의 곱 두 개로 나타낼 수 있기만 하면 그건 바로 근을 다 구할 수 있죠. 왜냐? 2차식은 근의 공식이 존재하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4차 방정식에서 조립제법이 안 되면은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풀 수 있어요. 저 두 가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요거 방금 나온 상반 방정식 꼴. 일대 할 수 있고 치환을 통해서 풀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뭐 했어요? 복 2차식 뭐시기의 제곱 빼기 뭐시기의 제곱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라면 이제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2차식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x세제곱 플러스 1은 이제 허근을 가지는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허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그 허근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3차식인데 우리가 인수분해 패턴을 외운 식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근이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허근이 나와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하면 루트 3i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총 3개가 나오는 거죠. 실근 하나랑 허근 2개. 그런데 문제에서 그 허근 2개 중에 하나를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나머지 하나는 오메가 바겠죠. 이 바가 뭐예요? 켤리복소수 허수 부분만 다른 거. 써볼까요? 오메가는 아무거나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를 만약에 오메가라고 했다면 오메가 바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메가를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한다면 오메가 반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쓰면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간에 이 두 허근 중에 하나를 오메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오메가는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0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나오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요. 그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그 x 값을 구하는 게 근의 공식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짧게 줄여서 오메가로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오메가 대입을 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되죠. 이거 말장난 같은데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한 근을 내가 알파라고 한다. 너무 기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나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나 두 개 다 너무 기니까 짧게 알파로 줄이자. 그럼 알파를 당연히 대입하면 x 대신에 대입하면 0 돼요 안 돼요? 그럼 당연히 되죠.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요. 이 식 전체에다가 대입하면 0 될까요 안 될까요? 대입해볼까요? 오메가 플러스 1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거 0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당연히 0이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면 허수가 나오잖아요. 2분의 뭐 1 플러스 루트 3i에다가 1 더해봤자 당연히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요. 근데 어차피 여기가 0 되잖아요. 그래서 곱하면 0이에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뭐 돼요? 오메가 3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 두 개가 나와요. 요거랑 요거. 근데 얘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거랑 오메가 3제곱 플러스 1이 0이에요. 그러면은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오메가의 뭐, n승, 이런 꼴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1차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오메가에 대한 1차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 자, 여기서 이거 두 개를 넘기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다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2차를 1차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1을 1로 넘기면 오메가 3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오메가 3제곱은 뭘로 바꿀 수 있다? 숫자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올해가 이제 2016이거든요. 그럼 이런 거 꼭 나와요. 오메가 2016은 이거 정리하래요.
그럼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2016을 3으로 나눠봐요. 그럼 2016을 3으로 나눠보면은 36, 18, 21, 37에 21, 그럼 6, 3, 2, 6. 그냥 3으로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메가 3승에 672승이에요. 그럼 오메가 3승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 672승? 짝수승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오메가 2016승 더하기 오메가 2015승 뭐 더하기 오메가 2014승 이렇게. 그럼 보세요. 이 오메가 2016은 아까 1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오메가 세제곱에 672승이 아니고 671승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요게 2013일 테니까 여기다 제곱하면 2015승 되잖아요. 근데 이만큼이 얼마예요? 요만큼이 마이너스 1이니까 홀수승하면 이만큼은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오메가 제곱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그럼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오메가 3승에 671승 이게 201 3승이고 여기다가 오메가 한 번만 더 곱해주면 되는데 이만큼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예요. 그럼 이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이 식을 여기서 또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다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오메가예요. 그러면은 1 플러스 1이니까 2, 그 다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예요. 이렇게 1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마이너스 1하고 똑같다.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똑같다. 똑같다는 게 다가 아니고 2차를 1차로 바꿀 수 있다. 3차를 상수로 바꿀 수 있다. 두 가지 사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의 n승, 뭐 천승, 만승 할 것 없이 전부 다 다 몇 오메가, 자 몇 오메가 플러스 몇 이런 식으로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오메가에 대한 1차식, 뭐 재수 좋으면 상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정리하다 보니까 오메가 1차도 사라졌어. 그러면 1차 이하의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 것도. 이해되시죠?